오늘은 유압 브레이크 레버의 간격을 조절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 레버 간격. 요거를 간격이라 그래요. 이 브레이크의 레버의 간격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자, 보세요.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잡으면은 이 브레이크 레버가 거의 그립에 가깝게 이렇게 붙잖아요. 그립에 가까이 붙는데 요거를 투핀 걸었을 때, 손가락 두 개를 투핀 걸었을 때도 있고 원핀 걸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은, 자, 브레이크를 제가 꽉 잡으면은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이쪽에 이 레버가 닿죠. 이렇게 이 레버가 닿으면 손가락 때문에 레버가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제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레버의 간격을 조절하면 되는데, 자, 이쪽에 보면은 이건 자전거 모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전에 아비드 같은 모델은 아비드 모델은 이쪽에 브레이크 요 앞쪽에는 요 호스를 돌리면은 이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시마노 제품이기 때문에 나사가 요 간격을 조절하는 거 손으로 돌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돌려볼게요. 손으로 얘를 돌리면은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죠.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실 게 요걸로 조절하면은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에 있는 패드 간격이 조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이건 순수하게 이 브레이크 레버 쪽에서만 작동을 해주는 거고, 여기 보시면 나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프리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돌리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이 감을 잘 모르겠어요. 이걸 돌리면은 브레이크 패드의 간격이 조절이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 돌리고 끝까지 빼도 뭐가 더 닿고 뭐가 더 떨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제가 모를 정도면은 별 쓸모가 없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다시 넣어놓고요. 그래서 요 간격. 제가 지금 이거 돌렸죠? 이 레버가 그럼 벌어졌어요. 레버가 벌어지면은 똑같이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이 공간이 확보가 됐죠. 이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브레이크를 꽉 잡아도 우리 가운데 손가락이 찡길 일은 없죠. 그래서 이 레버 위치, 레버 간격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얘가 거리가 멀면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적당한 그립감,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죠. 아까처럼 깊이 들어오면은 그립감이 그만큼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요런 볼트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상급 모델이어서, 세인트 상급 모델이어서 요쪽에 달려 있는 상급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급 모델이 아닌 거는 어떠냐? 그거는 조금 하기 복잡하게 해놨어요. 복잡한 것보다 하기 편하게 이렇게 손으로 분명히 돌릴 수 있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기능을 손으로 돌릴 수 있게 해놓진 않았어요. 물론 툴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거의 대오레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오레급이고요. 유압 브레이크인데 프리스토크라는 것도 없고요. 그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있어도 별 쓸모가 없다. 그리고 레버 쪽에서, 세인트는 이쪽에서 돌려가지고 이 간격을 조절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거를 안 해놨어요. 어디에 숨겨놨냐면은 이 브레이크 레버 안쪽에 숨겨놨어요. 여기 볼트 보이시나요? 아, 카메라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할게요. 이쪽 볼트 보이시죠? 이 볼트를 육각렌치로 돌려가지고선 이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2mm짜리예요. 제일 작은 거. 요거를 돌려서, 자, 돌리면 어떻게 레버 위치가 바뀌는지, 각도가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레버가 벌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요만큼만 잡아도 제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멀죠? 너무 머니까 얘 간격을 조절을 할게요. 요 레버 간격 조절하는 거는 손이 작으신 분들도 유용하겠죠? 이렇게 돌리면은 레버가 들어와요. 됐죠?
힘도 저는 조금 더 타이트한 걸 좋아해서 바깥쪽으로 좀 더 벌릴게요. 이걸 돌려가지고 레버 감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버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패드가 많이 마모가 됐다.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마모된 경우에도 얘네들이 좀 더 들어오겠죠. 이렇게 항상 쓰고 있었는데 브레이크 패드가 점점 마모가 되면은 더 깊이 들어오겠죠. 그때 조절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패드의 두께, 패드가 얼마까지 남았을 때 교체를 해줘야 되냐. 제가 매뉴얼을 좀 자세히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설렁설렁 매뉴얼을 봤나봐요. 0.5mm. 제가 그때 0.5mm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0.5mm 정도 나오면은 교체를 해줘라 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드 많이 마모되면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레버 간격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볼트 또는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요 배럴 있는 부분을 조여가지고선 조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비슷하죠. 일반 그냥 V브레이크 같은 거, 여기 배럴 어저스트가 여기 달려있었잖아요. 배럴 어저스트를 돌려가지고 간격을 유지했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드 디스크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후드를 제끼고선 후드를 까면은 그 옆에 2mm짜리 박히는 데 있나봐요. 제가 사진으로만 봐서 그거 보니까 그쪽을 조절, 브레이크 레버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네요. 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고맙습니다.